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파일과 폴드 관리, 폴드 옵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드라이브 간의 복사와 이동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탐색기를 열었을 때, C 드라이브를 열어볼까요? 자, 같은 드라이브 안에서 뭐 이렇게 뭐 복사하고, 예를 들면 얘를 이렇게 복사하고, 잘라내고, 복사하고 잘라낸 다음에 붙여넣기 하고, 그것을 이제 단축키로 컨트롤 C, 컨트롤 X, 컨트롤 V, 뭐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이제 드라이브 간에, C 드라이브에서 D 드라이브로, 이렇게 드라이브 간에 복사하거나 이동할 때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선 같은 드라이브 안에서 복사하고 싶으면, 컨트롤 누른 채로 드래그 하게 되면 그것이 복사의 개념이 된다. 예를 들어서 얘를 컨트롤을 누른 채로 이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져가게 되면 복사라는 그런 말 나오죠. 바로 그런 말이 나오고요. 그대로 끌어가게 되면 이동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컨트롤을 누른 채로 드래그하게 되면 복사고요. 그냥 드래그해서 놓게 되면 이동이 되는 거죠. 같은 드라이브에서. 근데 만약에 다른 드라이브, C에 있는 어떤 것을 D로 옮긴다라고 했을 때, 자, 복사와 이동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앞에서 우리가 같은 드라이브에서는 얘를 끌어서 그냥 여기에 놓게 되면 이동이라는 개념, 같은 드라이브에서는 이동이라는 개념이었지만은 얘를 끌어서 다른 드라이브에 놓게 되면, 자, 지금 복사라는 말 나오죠? 복사라는 개념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다른 드라이브로 이동하고 싶으면 Shift를 누른 채로, Shift 키를 누른 채로 얘를 끌어서 딱 놓게 되면, 자, 지금 이동이라는 말 나오죠? 바로 이동이라는 개념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이 있다. 그래서 같은 드라이브에서는 정리하자면, 같은 드라이브에서는 컨트롤 플러스 드래그를 해야 복사가 되는 것이고, 다른 드라이브는, 마치 같은 드라이브에서 이동하듯이 해주면 다른 드라이브에서는 복사가 되는 것이고, 자, 그럼 다른 드라이브에서 이동하고 싶으면 Shift 플러스 드래그를 해주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공유라는 부분인데요. 이 공유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데이터에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해 놓은 것을 의미를 하게 되겠죠. 윈도우 7에서는 개별 파일과 폴더 혹은 또 전체 라이브러리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라는 것은 여러 파일들을 모아준 일종의 모음집과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이 공유라는 것은 별 것이 없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요. 공유 대상. 홈그룹, 이런 것을 지정해서 홈그룹에서 바로 공유를 할 수도 있겠고요. 속성을 누르게 되면 공유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를 눌러서 공유를 할수 있고요. 자,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앞에서 프린트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홈그룹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과 사진, 음악, 비디오, 문서 및 프린트, 라이브러리를 공유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공유자 자신의 파일에 대해서 해당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이 변경할 수 없고요. 홈그룹이 없는 경우요. 제어판 홈그룹 만들기 진행해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7을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홈그룹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요. 뭐 수동으로 홈그룹을 삭제했다든지 하는 경우에 여러분들 이제 홈그룹을 만들 수 있겠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홈그룹이라는 것을 클릭하고요. 그래서 홈그룹 만들기를 눌러서 선택해서 다음에서 홈그룹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프로그램이나 파일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7은 검색 상자의 위치나 검색 필터의 상황에 따라서 파일 및 폴더를 찾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한다. 자, 우선 시작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파일 검색 상자가 제공이 되고요. 윈도우 7에서는 편리한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이렇게 요 폴더 안에 들어갔을 때, 이 폴더 안에 대해서 다시 검색을 할수 있는, 편리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역시 와일드 카드를 이용해서 이름 일부가 포함된 단어를 검색할 수도 있다. 별은 전체 텍스트를 치환하는 거죠. 물음표는 텍스트 하나를 치환해서 검색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 폴더 옵션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아무거나 하나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폴더 옵션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여기 폴더 옵션, 일반 탭, 보기 탭, 검색 탭. 일반 탭에서는 폴더 찾아보기. 같은 창에서 폴더 열 것인지, 새 창에서 폴더 열 것인지, 마우스 클릭은 한번 클릭해서 열 것인지, 두번 클릭해서 열 것인지, 탐색 창은 모든 폴더 표시, 자동으로 현재 폴더 확장 부분을 선택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 폴더 보기, 우리가 어떤 설정을 하고 나서 이 설정을 이 폴더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모든 폴더에 다 적용하고 싶으면 얘를 클릭하면 모든 폴더에 적용이 되고요. 자, 고급 설정이라는 부분에서 폴더 옵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좀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죠. 보호된 운영체제 파일을 숨기도록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숨겨져서 나타나지 않겠죠. 혹시라도 모르고 삭제하거나 그렇게 되면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숨겨둔다.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을 숨겨두었기 때문에 확장자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검색 탭에서는 검색 대상을 정할 수 있고요. 검색 방법을 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색인되지 않은 위치 검색 시 어떻게 검색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